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유다 임금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16살입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솔로몬 이후 유다 왕국의 최대의 번영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국내로는 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역로를 잘 확보하고 관리를 잘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거친 땅을 개간해 경지를 만들고 샘을 많이 파서 목축업을 장려합니다. 군대를 잘 조직하고 정비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새롭게 개발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대기 사가는 우시아의 그와 같은 성공을 타고난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역대기 역사가의 견해입니다. 과연 우시아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포악한 정치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말을 거슬리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우시아를 어여삐 보시고 그의 길을 항상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그가 통치하는 그 전반기의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항상 형통하고 그의 지세가 완전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갑작스럽게 우시아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겸손한 인물로 묘사했던 우시아가 갑자기 다른 인물이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시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죠. 우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이삿짐을 옮기기 전에 그 집을 청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유지를 시키지 않으면 먼지가 붙고 또 더러워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거친 때가 있으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닦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란 곳은 때가 끼어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도 아마 그렇게 조금씩 때가 묻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반전을 보이죠. 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죠. 때가 어떻게 끼었는지, 때가 낀 과정을 생략합니다.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극적인 기록 표현입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 그의 인생을 과로 속에 집어넣고 한 인간의 전락을 실감시키려고 하는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이죠. 우시아가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강성해진 데 있습니다. 강성해졌다는 거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보면서 그 형통한 일이 하나님이 도우심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 강성함이죠. 그 강성함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던 그 열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선지자의 채찍질보다는 그 옆에서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무리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더 무게를 두게 된 것이죠.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강성해지고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또 우리 같은 종교인도 힘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는 때일수록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시아는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병이 든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때가 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성공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다는 것, 강성해진다는 것. 본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마비시키고 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넉넉함입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아니라 물질의 넉넉함,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면 그 씀씀이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강성해지는 그 자리가 달라지면 당연히 삶의 태도나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물질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가까이 하면 강성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공예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방법을 바꾸면 신도 같이 바뀐다. 정말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이 성공이기 위해서는 본래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처음 가졌던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본디 마음을 잃어버려서 마음의 중병을 앓게 되었죠. 우시아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전에 향을 피우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향을 피우려고 하죠. 이 향은, 성전의 향은, 제단의 향은 제사장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 피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을 제지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왕에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왕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소에서 나가라 라고 하죠. 오늘날 종교인들이 이렇게 용감하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우시아는 화를 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왕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성소에서 나가라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로 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겨나간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았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거예요. 우시아는 다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었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들어가서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강성하여진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 우시아의 헛된 자만심이 결국 왕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빨간불이 딱 보이면 서야 돼요.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집에 일이 뭔가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내 이웃에 피해가 주는 일은 없는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만 행복한 건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물질생활에 더 세상 욕심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결하고 소박했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눈에 욕심의 비늘이 끼어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래 우리가 가졌던, 본래 예수를 믿었던, 본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항상 청소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시아 왕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또 비교하고 또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뭔가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특히 조심하라고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